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주적은 적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나는 사드 배치 저거는 북핵을 저지하는 수단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핵의 핵법은 북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관광이나 한류나 이런 거하고 도저히 바꿀 수가 예. 없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예.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했다. 의무급식이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급식은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이는 문제고 보육은 저출산 시대에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좌냐 우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해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수사했죠, 재판했죠, 그리고 보상했죠. 이제 끝날 때 안 됐습니까? 그 사건 하나 가지고 3년 동안 결국 이 정부가 무너지게 된 출발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 대상도 아니고 좌파의 논리예요. 그거 아무데나 갖다 대면 그게 다 그래 규정이 되는 겁니까? 또 이건 국가 정신의 문제입니다. 합의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일본에 경제 안보는 협력해도 역사 주권의 문제는 절대 양보를 못한다. 위안부 합의 다시 협상을 하자. 만약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저는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549억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게 단 한 푼도 없어요.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제 도리를 할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